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목사의 독서법은 바로 그 기본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선 권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되어야 되죠. 잘 준비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읽기에 준비된 자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독서는 그냥 독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독서죠.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바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독서라고 하는 키워드 기독교 교육에서 다시 정의 내리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독서법의 차별성은 그 제목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독서법이 아니죠. 목사의 독서법입니다. 이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술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 책의 독자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동기와 같은 의미를 이 책에 담아냈기 때문에 다른 독서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목사들만의 그 고민, 그리고 목사가 던져야 되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저만의 견해, 그 의견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그 교육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길을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목사들이 고민해야 되는 독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로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독서법은 4단계 독서로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지난 저작물인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은 독서의 방향, 크리스천 독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 독서의 목적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비전을 세우는 독서, 지식을 세우는 독서, 지능을 세우는 독서, 인성과 영성을 세우는 독서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사의 독서법은 그것을 전제합니다. 비전이 분명하고 목적과 목표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움받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가? 바로 교양 독서와 학습 독서와 연구 독서와 기획 독서가 제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는 성경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과 함께 소통함에 있어서 세상의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죠. 바로 세상의 수많은 주제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 과정 속에서 교양 독서와 학습 독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연구 독서, 그리고 기획 독서를 통해서 목회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아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독서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목사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독서를 정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뜻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먼저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바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역할과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제1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해야 되죠. 말씀을 통으로 말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생 연구한다고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의 것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히 성경을 읽어내기 위한 수고,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먼저 우선되어야 될 오늘 우리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세상 속의 진정한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성경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목사님들이 되겠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 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분들에게 있어서 저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족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그 퍼즐, 그 자리에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고민과 갈등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저의 부족한 하나의 그 견해를 수용한다면 그 작은 도움은 결코 목회 현장에서 작은 것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무쪼록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마련된다면 이 책을 쓴 저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의 독서법의 저자 장대은 목사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자기개발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독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우선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책은 오늘 크리스천들의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자기개발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한 수고요, 바로 그러한 고민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크리스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